시편 114편 묵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미뇨?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